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업은 제가 전 시간에 미리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제는 전기 기초 용어 중에서 전하량 내지는 또 전기량. 그러니까 전하량, 전기량 용어는 똑같아요. 자, 전하량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전하 또는 전하량 이런 말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이 전자기학 시간에 이런 용어를 갖다가 많이 접할 거예요. 그러면 전기용어 중에서, 전기 중에서 전하량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 내용 갖다 우리가 좀, 내용 갖다 좀 이해해 보자고요. 자, 전하량이란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쉽게 표현하면은 어느 물컵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빈 물컵에 우리가 물을 갖다 이렇게 따르잖아요. 그러면 그 물컵의 크기에 따라서 물에 들어가는 양이 틀려지겠죠. 즉, 이게 바로 전하량의 기본 개념이야. 뭐냐면, 비어있는 어떤 물체에 어떤 내용물을 집어넣는 것. 우리가 이거 갖다 우리가 전하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실제 우리가 전하량, 전기를 갖다 집어넣으려면 저런 컵이 아니고 어떤 전기를 집어넣을 수 있는 적당한 물체가 있어야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동그란 금속구에다가, 동그랗게 생긴 금속구에다가 여기다 전기를 갖다 집어넣자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전기를 집어넣으려면 당연히 여기다 전류를 흘려야 될거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전류 I에 암페어를 흘린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서 이 지금 금속구에 동그란 공에 전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플러스 전기를 집어넣고 싶다. 그럼 플러스 전류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어떤 비어 있는 물체에는 플러스 전기가 자꾸 저장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이렇게 전류만 집어넣으면 되느냐? 어떤 물체에 전기를 집어넣으려면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시간도 있어야 돼. 우리가 보통 표시기호가 시간은 T라고 표시해, T.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의 기본 단위는 초. 우리가 초를 갖다 세크라고 표시하는 거죠. 따라서 어떤 물체에 집어넣은 전기량, 그 전기량을 갖다 우리가 보통 Q라고 표시해요. 그러니까 요 Q라고 하는 기호가 전기량의, 즉 전하량의 기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Q는 하면은 어떤 물체에 전기량을 집어넣으려면, 전하량을 집어넣으려면 충분한 전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죠? 전류의 단위는 제가 암페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충분한 시간, T, 충분한 시간도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전하량의 단위는 뭐가 되냐면 암페어 곱하기 시간이니까 암페어 곱하기 세크라고 보통 이런 단위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전자기학 때는 요 단위를 암페어 세크라기보다는 C라고 보통 많이 표시해. 요 C가 뭐에 단위냐면 쿨롱의 약자예요. 쿨롱. 그래서 우리가 전하량은 보통 표시 기호가 Q라고 표시하고 단위는 암페어 세크 내지 쿨롱이라고 쓴다. 암페어 세크하고 쿨롱은 같은 단위예요. 그죠? 근데 이제 회로에서는 암페어 세크라는 단위를 많이 쓰고 여러분들 전자기학 때는 요 쿨롬이라는 단위를 많이 써요. 똑같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어떨 때는 암페어 세크, 어떨 때는 쿨롱이라고 쓰는데 이런 거에 혼동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주 기초적인 부분 단위 같은 것도 연습을 해 두셔갖고. 자, 일단 첫 번째 내용. 전하량, 전기량의 도대체 뭐냐? 즉, 전하량의 정의는 뭐냐면, 어떤 전기를 모을 수 있는 물체에, 그죠? 실제로 그 물체에 전기를 집어넣는 양. 그것도 우리가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전하량과 관련된 것, 내용. 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사고, 어떤 전기 사고, 그런 용어를 갖다 많이 접하거든요. 근데 좀 약간 혼동스러운 용어가 뭐냐면 네 가지 단락사고란 게 있고 그다음에 지락사고란 게 있고 그다음에 누전사고란 게 있고 그다음에 혼촉사고 있거든요. 자, 제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단락이 무슨 말이냐, 지락이 무슨 말이냐, 누전이 무슨 말이냐, 혼촉이 무슨 말이냐 이거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이라는 게요 단락, 지락, 그다음에 누전, 그다음에 혼촉. 일반 사람들은 이거 갖다가 대답하라고 하면 구분을 정확하게 못 해. 그죠? 당연히 우리가 평상시 때 쓰는 용어들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럼 도대체가 이 네 가지 사고, 단락사고, 그 다음에 지락사고, 그 다음에 누전사고, 그 다음에 혼촉사고, 이게 어떻게 나눠지고 어떻게 틀려지느냐 이거지. 어떻게 틀린 사고냐.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네 가지 어떤 회로를 갖다가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단락이란 게 뭐냐면, 단락이란 게 지금 보세요. 첫 번째 그래 보면 어떤 우리가 전기를 갖다가 지금 연결을 했죠. 그 다음에 이게 전선이 있단 말이야.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전압이 인가된 상태에서 전기가 지금 통전된 상태에서 지금 전선이 있는데 이 두 전선이 연결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죠? 이 상태면 우리가 전기가 흐르지 않겠죠. 전기가 흐를 수가 없으니까, 통로가 없으니까. 근데 이 두 전선에서 이 전선이 실제로 이렇게 두 전선이 실제 막 맞닿은 상태.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단락사고야. 그러니까 단락 속의 정의는 두 전선과 두 전선이 연결된 상태. 이때 사고가 뭐냐면 단락사고예요. 그러면 이때 단락전류는 상당히 큰 전류가 흐르겠죠. 근데 이 단락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갖다 살면서 이런 사고는 특별하게 접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전기를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이런 사고를 갖다가 경험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이런 단락사고는 경험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갖다가 접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는 단락사고가 무슨 사고인지를 잘 모르는 거야. 단락사고 정의는 두 전선과 두 전선이 직접 연결된 상태. 이 상태가 단락사고. 그럼 반면에 두 번째 지락사고는 뭐냐 이거죠. 자, 똑같은 그림이야. 자, 여기 전압이 인가되어 있고 전기가 통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선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여기가 지면이잖아. 대지, 땅이죠. 자, 지락사고는 단락사고 약간 틀린 점이 뭐냐면 어느 한 전선이 땅하고 단 상태. 그러면 이 상태하고 이 상태는 좀 엄연히 틀리죠. 단락사고는 두 전선이 직접 연결된 상태, 지락사고는 어느 한 전선과 대지가 연결된 상태. 그죠? 이때 사고가 지락사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전.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서 이 누전사고를 많이 경험하거든요. 자, 누전의 정의가 뭐냐면 여기가 어떤 전기회로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에서 세탁기를 갖다 쓴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우리가 세탁기 겉에 케이스를 만지면 우리가 감전이 안 되죠. 왜? 절연이 돼 있기 때문에. 즉, 세탁기에 어떤 220V를 갖다 걸더라도,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전기로가 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세탁기 안에 보면 이 전동기 있거든요. 근데 겉에 이제 세탁기 이 위함, 겉에 케이스하고 이 전기로는요, 사이는 절연이 돼 있어.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게끔 충분하게 절연을 하는 상태죠. 근데 이 세탁기가 처음에 우리가 사서 설치했을 때 그때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끔씩 그런 경험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세탁기라든가 뭐 냉장고라든가 뭐 다른 가전제품을 갖다가 어째 짜릿짜릿한 느낌을 들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를 한 번, 두 번씩 한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세탁기가 처음에 샀을 때는 이 안에 절연이 잘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몇 년 동안 사용하다 보면 이제 좀 약간 낡아지거든요. 가전제품이. 그러면 요 사이에 절연물이 좀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회로 해서 이 세탁기 겉에 껍데기 케이스 여기로 어떤 전기 통로가 이어지는 거죠. 즉 중간에 절연체 성능이 나빠지다 보니까 전기회로하고 어떤 가전제품의 겉에 위암하고 전기가 통해버리는 거야.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사람이 접촉돼 있다. 우리가 세탁기에서 세탁 그 뚜껑을 딱딱 만졌을 때 짜릿짜릿함 느끼는 거는 뭐냐 그러면 요 전기회로에서 전류가 흘러서 사람 몸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버리거든요. 땅으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감전이 되는 거지. 자, 이런 사고 전기회로에서 어떤 다른 회로로 전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상태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바로 누전이라는 거예요. 누전.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사고 종류 중에서 우리한테는 가장 위험한 건 뭐겠어요? 바로 이 누전이 가장 우리한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전기를 접할 수 있는 잘못하면은 사람이 이 전기에 감전돼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누전 사고가 실제로 상당히 와닿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혼촉 사고라는 게 있어. 혼촉 사고는 뭐냐면
좀전세 가지 사고 종류하고는 좀 틀려요. 뭐냐면 이쪽에 전계로가 있어요. 그죠? 이쪽에 전계로 있고 이쪽에 또 전계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쪽의 회로하고 이쪽의 회로는 분명히 연결이 안돼 있죠. 즉 여기가 절연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쪽 전계로하고 이쪽 전계로하고 연결이 돼 버리는 거야. 이거 갖다 뭐라고 하냐면 1차 측 회로하고 2차 측 회로하고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얘가 바로 혼축 사고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고 이제 공부하다 보면 어떤 문제는 단락 사고일 때, 뭐 어떤 사고는 지락 사고일 때, 어떤 사고는 누전, 그다음에 어떤 사고는 혼축 사고 이런 용어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 갖다 접할 때, 그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단락 사고, 지락 사고, 누전, 그다음에 혼축 사고 명확하게 구분하면은 훨씬 더 그런 내용 갖다 공부하시는데 좀 혼동의 우려가 없는 거죠. 자, 이번 기회 통해서 요네 가지 사고 종류는 정확하게 구분을 하실 줄 알으셔야 돼, 이렇게. 자, 그러면 이네 가지 사고를 배웠는데 우리한테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겠어요? 제가 바로 누전이라고 그랬죠. 사실 단락 사고나 지락 사고나 혼축 사고는 일반 사람들이 접하지 못하는 사고야. 우리는 누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누전 차단기. 자, 누전 차단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누전 차단기가 자, 요 누전 차단기의 기호는 ELB야, ELB.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2차 실기 공부할 때요 누전 차단기 ELB 이런 용어를 많이 접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누전 차단기 또는 ELB. ELB는 어스 리케이지 브레이커 약자예요. 누전 차단기가 안전성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이야. 자, 우리가 가정집에서 전기를 갖다 받는 곳에서 누전 차단기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든.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전기를 몇 볼트 썼냐면 110볼트를 썼단 말이야.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요 110볼트라는 그 전기 전압이 익숙치 않아요. 왜냐면 예전에 전압을 갖다 바꿨어.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110볼트 전기 썼었는데 110볼트보다는 얘를 갖다 전압을 높여서 220볼트 쓰면은 그만큼 전기를 많이 쓸수 있다.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쓸수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110볼트에서 220볼트로 승합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압을 올려버리는 거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예전에 110볼트 썼을 때는 그래도 전압이 그래도 100볼트 정도밖에 안 돼. 110볼트밖에. 그러니까 사람이 감전되더라도 사망하거나 어떤 피해가 좀 적었어요. 그냥 감전돼서 짜릿하고 그냥 거의 끝나는 수준. 근데 220볼트는요, 그렇게 뭐 어떤 감전에 대한 그 전기가 감전돼서 어떤 느끼는 정도가 아니고 220볼트 감전되면요, 사람이 사망이 돼버리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220볼트로 승합공사하면서 전부 다 가정집에 전기를 받는 인구 측에다가 누전 차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라. 그렇게 의무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염두에 쓰는 그 집에 있는 누전 차단기가 안전한가? 과연 누전 사고 났을 때 사람이 사망하지 않는가?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가? 그렇다고 우리가 안전성을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얘가 누전 차단기 설치 그림이야. 자, 220볼트, 얘가 220볼트겠죠. 220볼트가 걸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누전돼서 사람이 접촉하게 되면 위험한 전압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 인입구 측에다가 전기를 받는 측에다가 우리가 ELB, 즉 누전 차단기를 갖다 설치한 거죠. 의무적으로. 자, 우리가 사고 종류 중에서 좀 전에 했던 그 사고 중에서 누전 사고. 누전 사고가 뭐예요? 어떤 전계로가 있고 중간에 절연체가 있는데 겉에 외암. 평상시 때는 누전이 안돼 있겠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전류가 흐를 때 다른 곳으로 흐를 곳이 없으니까 전류는 밖으로 빠져나갈 거란 말이야. 그죠? 이런 기본적인 전류는 반드시 그 통로가 있어야 돼. 이렇게. 가는 통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기초적인 내용도 알고 있으면 회로 공부할 때 좋아요. 그러면 사람이 닿다 하더라도 여기 절연되어 있으니까 전기가 다른 곳으로 이 사람 통해서 흐르지 않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자, 그럴 때는 들어갈 때 전류가 10A야. 그다음에 나갈 때 전류가 10A란 말이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 들어오는 전류가 10A하고 나가는 전류가 10A인가 요두 개가 서로 전류 방향이 반대니까 서로 빼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누전체 단계의 이 검출 코일이 10암페어 마이너스 10암페어니까 0암페어가 돼버리겠죠. 그럼 동작을 안 하는 거죠. 왜? 누전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누전체 단계 동작을 안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자, 근데 만약에 이 가전제품이 오래 사용해서 누전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전기 통로가 다른 곳으로 이제 생기는 그런 회로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 사람 몸성을 통해서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몸통을 통해서 전류가 1암페어가 흐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그러면 전류가 흐른다. 그 다음에 이 전류가 흐르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요. 앞에 배웠던 전하량. 그죠? 그래서 제가 전하량을 설명한 거거든. 사람 몸 속에 어떤 전하량이 축적이 되는 거지. 아까 제가 설명했던 전하량 구하는 식. 전하량은 전류 I 곱하기 시간 T더라. 그 다음에 단위는 암페어, 그 다음에 세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의 감전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못 견뎌서, 이 전하량에 못 견뎌서 사람이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이르는 거거든요. 자, 1암페어 그러면 사람은 그냥 즉시 사망사고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10암페어가 돌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죠? 근데 이 사람 몸속 통해서 1암페어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나갈 때는 10암페어가 안 나가겠죠, 당연히. 그죠? 10암페어 중에서 사람 몸속을 통해서 1암페어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요 인출되는 전류는 10암페어가 아니고 9암페어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검출 코일이 들어갈 때 10암페어, 나갈 때 9암페어니까 몇 암페어 차이가 나겠어요? 여기서 1암페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바로 이제 누전체가 동작하는 거죠. 그럼 누전체 코일이 동작해서 이 얘가 전자석이 되어버리니까 요 접점을 갖다가 땡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접점이 이제 딱 끊어져 버리는 거지. 그럼 접점이 끊어지면 220V에서 전류가 흐르지 못할 거 아니야. 전류 통로가 없다 보니까. 따라서 사람은 안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쓰는 그 누전차 단계가 어느 정도 안전한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 시간에 봤던 거잖아요. 모든 물질은 내부저항이 있다. 그죠? 제가 전 시간에 설명 드렸죠. 사람의 내부저항, 인체 내부저항은 500옴에서 1000옴이야. 근데 500옴은 뭐냐면 500옴은 어린아이나 몸집이 작은 어린아이나 성인이나 하더라도 작업하다 보니까 요 물기가 절여 있는 상태. 그래서 세탁기 세탁하다 보면 요 손에 물기가 절일 수 있잖아요. 그때는 1000옴이 500옴으로 툭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가장 안전한 인체 내부장을 500옴으로 우리가 가정해 보자고요. 500옴에서 1000옴인데 위험한 상태. 500옴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사람 몸속 통해서 전류가 얼만큼 흐를 거냐? 인체 사람 몸 통해서 흐르는 전류. 죠? 요 전류. 몇 암페어 흐르느냐? 오염법칙. I는 R분의 V. 이거 회로 때 우리가 배울 거야, 아마. 그러면 전압은 몇 볼트예요? 지금 220볼트. 사람의 저항은 몇이에요? 500옴이란 말이야. 그러면 전류 계산하면 몇 나와요? 여러분들 직접 계산하면 440mA 나와요. 그러면 440mA라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전류냐? 440mA면요 상당히 큰 전류야. 그럼 사람 몸속에 440mA가 흘러버리면 사람은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누전장치 설치할 때 어떤 누전장치 설치하냐면 인체에 축적되는 전기량이 사람 몸속에 저장되는 전기량이 13.2mA 세크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람 몸속에 흐르는 전류는 440mA인데 누전장치 동작 시간이 1초가 아닌 0.03초. 0.03초면 상당히 빠른 시간에 동작하는 거죠. 그럼 이건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한번. 440mA 곱하기 0.03초 동작. 계산하면 얘가 13.2mA 세크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13.2mA 세크라는 게 안전한 정도냐? 사람이 몸속에 전기량이 축적되더라도 안전한 그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체의 안전 한계 전기량이야. 그 값이 몇이냐면 Q는 얘가 30mA 세크란 말이야. 즉 뭐냐면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그저 물기에 젖어있는 상태든 몸속에 30mA 세크 이하만 저장이 되면은 사람은 전기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안전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누전차 단계 동작해서 사람 몸속에 축적되는 전기량이 13.2mA
즉 사람 몸속에 440이 흘렀을 때에 누전차된 게 0.03초 이내로만 동작하면은 사람 몸속에는 13.1mAs밖에 저장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이 30mAs하고 비교해보면 충분히 절반도 안 되잖아요. 따라서 누전차등기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따라서 제가 이렇게 누전차등기 예를 들어 설명한 이유가 과거에 110V가 현재 220V 승합됐다. 그런 내용도 접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고, 단락사고, 지락사고, 그 다음에 누전사고, 혼족사고 구분하고 그 다음에 전기 용어 중에서 전기량이란 게, 즉 전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 용어를 정확히 알아는 뜻에서 제가 이런 내용 갖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전기에서 많이 쓰는 용어, 전하량 또는 전기량이란 게 도대체 무슨 용어냐? 그 뜻이 정확히 무슨 뜻이냐? 그 주제를 갖고 제가 이번 시간은 설명해 드린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미리 요 보인 것처럼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전위와 전위차는 어떻게 다른가? 라는 주제 갖고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전기 기초 용어를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